내가 이 나이에 다른 남자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홍지성 조용히 앉아서 책을 편다. 내가 여태껏 깨끗하게 물방울처럼 영롱하게 살아온 내가 저런 촌남자한테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교수님 나오시죠. 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책만 보면 좋지 않아요. 나와서 나랑 운동해. 아유 싫어요 운동. 아,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생각보다 안 무겁네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하나. 둘, 예. 이게요? 예. 어깨는 가만 내버려 두고 팔만 쭉 올리란 말이야. 하나, 자, 둘, 셋, 어깨 내버려 두고 해요. 예. 아싸, 여섯, 일곱, 여덟. 재밌죠? 네, 재밌어요. 이게 무슨 냄새요? 네? 샴푸 냄새인가? 아, 좋네요. 자, 다시 해봐, 이제.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근육을 쭉 뻗고, 다섯. 무거워요. 다섯, 일곱, 여덟. 나 숨을 이제 크게 쉬고.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봐. 어디요? 빨리 해주고, 이렇게. 하나, 천천히, 둘, 셋. 예. 아니, 편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또 일찍 왔어? 아 참, 얘 참. 너 수아니한테 돈 얘기 왜 했고 뭐 무슨 말을 했길래 뭐 차별하느냐 어쩌느냐니? 언니 차별해. 그것도 아주 심하게. 내가? 그래. 아니 수아니 색시하고 수경이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그만 가게 하나 내겠다고 사정하는데 언니 안 해줄 것 같아? 달라빗이라도 얻어서 해줄 거다. 아휴, 걔들은 제 부모를 거덜낸 애들이야. 아, 그건 누가 몰라? 돈 말고 마음적으로도 언니는 걔네들 차별한다고 그거 알아야 해, 언니. 내가 언제 걔들을 차별해, 내가 언제? 아니, 그때 그 일만 해도 그래. 수아인 색시 그 애 갖고서는 말이 회사 다니는데 언니가 애 봐줬으면은 회사 여태껏 다니는 거 아니야. 결국에 애 봐줄 사람 없어가지고 퇴사한 거 아니요. 애주가 그러더라고. 수경 애 나면 언니가 애 봐준 안 봐주나 꼭 보고만 돼. 그래 보라 그래. 나 안 봐준다고. 아이고 시시콜콜이도 다 갖다 일러 바쳤나 보다. 또 뭐라 그러대?